안녕하세요. 저는 꿈의 학교 교장 꿈꾸는 이인희입니다. 저는 아내 돕는 김희진입니다. 저희는 22년 차 되었고요. 5남매를 둔 5남매. 부부입니다. 와, 농구팀이네요. 아무래도 제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꾸린 것이 저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진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결혼식 사진. 네, 너무 예쁘네요. 서울에 있는 작은 교회를 좀 청년 활동으로 섬기고 있었고요. 그때 어느 날 제 아내가 비처럼 들어왔습니다. 비처럼. 제가 많이 이게 교회 떠나서 대학교 때 이제 많이 방황하다가 그때 교회 청년부 모임에 처음 갔는데 남편이 밝게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데 너무 밝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첫 만남이었어요. 바로 이제 선택한 거죠. 네. 교회 오빠로서 너네 거다. 교회 오빠. 네. 바로 찜은 거죠. 찜. 사랑부라는 발달장애 아이를 위한 예배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때 이제 선생님이 필요했었는데 그 당시 이 자매에게 도움을 좀 요청을 했죠. 그래서 함께 발달장애 친구들을 위해서 한 7년 동안 같이 사역하면서 자연스럽게 교제하게 됐습니다. 8명의 그 큰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다 씻기고 또 닦아서 옷 입혀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모습을 제가 보고 사실 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사람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존귀 여기는 사람이라면 같이 이렇게 삶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수련회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차 한잔 하자고 제가 먼저 이렇게 용기 있으시다 제 마음을 이렇게 나눴고 그때부터 교제를 시작하게 됐고 되게 선하신 저기 오라가 느껴지시네요. 네. 저렇게 용기 있는 여성들이 좋은 남편 얻는 겁니다. 원석을 발견하신 거죠. 그렇죠. 귀한. 2001년 12월 13일부터 우리 노트를 만들기 시작했네. 1권. 그러면 교재 시작할 때 만들었네. 누가 제안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 그때 남편은 이제 여기 서산 꿈의 학교에서 근무하고 저는 또 수원에서 유치원에 근무하고 있어서 서로 이렇게 만날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서로를 좀 알아가면 좋겠다 싶어서 남편이 제안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일기를 써서 일주일은 제가 쓰고 또 남편이 또 가져가서 일주일 동안 쓰고 이렇게 일주일씩 교환 일기를 써보자 하고 제안을 했었어요. 좋다. 친구들하고는 해봤었는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지금은 저는 낭만이 없잖아요. 없어요. 이때 뭘 하고 싶은지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도 나와 있습니다. 가정 예배와 가족 회의, 가족 콘서트 세 개 일주가 있네요. 독서 여행 떠나고 싶어 했는데 이거는 했고 함께 산을 오르고 싶다 이렇게 이것도 했고. 많이 했고 특별한 결혼식 하고 싶다 했는데 정말 특별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야외에서 남편이 저한테 보낸 카드도 제가 여기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같이 받은 말씀 정말 추억이 되겠어요. 서로 만날 수 없으니까 서로 미안하고 고맙고 칭찬하고 싶고 이런 것도 일기에다가 이렇게 적어서 교환했어요. 교환 일기도 하지만 영적 일기야. 주어가 하나님이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시선으로 서로 만나니까 보니까 글로 전하니까 더 진심이 더 잘 전달이 됐을 것 같아요. 한 글자 한 글자 더. 야, 그거 지금 요즘 연애하는 후배들에게 좋은 거 제시해 네. 주시고 교환 얘기 한번 써봐라. 엄마 아빠 데이트할 때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근데 이거는 잘 안 보여주고 싶다고. 그래서 아이들은 못 봤어요. 그냥 이 일기장에 있다는 것만 알고 있고. 여기 있는 것 같아. 이제 찾았습니다. 아, 여기 있다. 있네. 어? 언덕 위에도, 내리막길에도, 신호등에도, 땅에 패인 거리에도 나의 손을 꼭 잡고 나를 의지하고 믿고 끝까지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같은 믿음. 정성이 가득 담겨 있네요. 함께 진짜. 걷겠습니다. 2002년 2월 15일. 그래서 제가 밑에 멋진 프로포즈,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해주어 감사합니다 하고 프로포즈에 응해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 기념일이나 남편 생일 때 제가 쓰는 표현이 있는데 당신은 나한테 은혜의 선물입니다 라는 그 문장을 꼭 써요. 그래서 정말 실제로 제가 어떤 원 가정에서 이렇게 많은 아버지로 인한 상처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참 연약한 자였는데 남편을 만나고 하나님이 남편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 남편을 통해서 많이 상처가 회복이 되고 또 성장이 일어나고 그래서 아 정말 은혜의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남편도 동일하게 어떤 본인 안에 거절감의 상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또 저를 통해서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저를 통해서 또 치유하시고 회복해 가신다고 하셔서 아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셨구나 만나게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찬이야 엄마 아빠가 결혼한 장소 보여줄게. 와 어디를 가시는 찬이야 어딘지 알아? 어? 저기가 어딘가 한번 가보자. 야외에서 아까 결혼하셨다고 하셨는데 부산골? 숲길로 가시는 짜잔 이렇게 결혼됐어. 원래가 여기가 다 사과밭이었어요. 주변이 사과밭이어서 네. 여기 이곳에서 아내하고 저하고 결혼했던 결혼식장입니다. 저희 야외 결혼했습니다. 아 여기가요? 여기에서 사과밭에서. 와 아니 이건 정말 기억에 남을 수밖에 남겠어. 낭만 그 자체예요. 나 이인이는 김희진 양. 젊으셨네. 평생을 길이 사랑하고 가객들이 텐트 아래 있고. 네. 알된 본분을 다할 것을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가정을 이루어 이 세상 끝까지 그 뜻을 펼쳐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의지하여 담대히 싸워나가게 해 주시옵시며 원하는 만큼 하객을 구할 수 있겠네요. 저런 곳에 살면 네. 어머 학생들이 언덕길이라서 와,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네요, 진짜. 아, 얼레리 컬레리. 사실 저희가 결혼할 때 둘 다 집이 형편이 어려워서 결혼을 약속은 했는데 둘이 돈을 모아보니까 30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둘이 모아서 300만 원. 그러면 사실 뭐 지금 이제 요즘 세대들이 이제 결혼하려면 이제 필요한 그런 비용에 비하면 정말 너무나 적은 비용이죠. 근데 저희는 근데 비용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300만 원으로 같이 커플링 이렇게 커플링 맞추고 그다음에 당시 이제 크리스찬 웨딩을 저렴하게 해주는 그런 업체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웨딩 드레스만 맞추고 학생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학교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또 이제 여기 자연 그 언덕에서 그냥 하니까 비용이 또 많이 들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출장 뷔페를 불러서 그날 들어온 축의금으로 식대를 내고 남편이 이제 살던 집에 임대 아파트였는데 방 한 칸에 그냥 이불 한 채
그리고 제가 그래도 신혼 분위기는 내고 싶어서 커튼 시장에서 커튼 사와서 커튼 새로 달고 이불만 새롭게 하고 이렇게 이제 300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없었기 때문에 결혼 준비 과정에 다툴 일도 없었고 뭐 혼수나 이런 걸 준비하지 네. 않아도 되니까 그냥 기쁘게 정말 가볍게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첫 월급 받으면 냉장고 하나 사고 그다음 월급 그런 받아서 재미가 또 순대 하나 사고 이렇게 하나씩 모아가는 재미가 또 있었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을 때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늘려갔고 지금은 그 무엇보다도 이 소중한 다섯 명의 아이들을 하나님 또 맡겨주셔서 저는 그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어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결혼이 필요하고 부부의 연합이 필요하고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